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는 매일 기적이었고 표적이어서 사람들이 끝없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젖어들었고 예수님 그 이후에 사도들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그토록 강한 시험과 핍박도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저기 세워가며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었는데 똑같은 그 하나님, 똑같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세워진 현대 교회 안에는 왜 그토록 주님이 일으켜셨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우리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오늘날 신학교회까지 자유주의가 물들어져서 어떤 외국에서 공부해온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이제 초대교회로 끝났다. 지금은 교회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은 필요치 않는 시대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고 교리와 논리만 성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므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세워가는 교회라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세를 나타낸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 그 교회를 쏘아버려서 무참히 공격을 해가지고 2단, 3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 가르쳐버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모든 심령을 살피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힘과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논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 뒤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교회에 개척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배고팠다고 그것을 당능시하며 그렇게 자신을 자위하고 자신의 초람을 복음의 이름으로 포장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배움이 많을지라도 사람의 배움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과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은 우리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배움이라는 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하며 자기 살길 찾아
떠났던 배신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 위로받고 쓸쓸함 조금 달래며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변함없는 삶에 조금 양약 쳐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가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저주의 끈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생기가 솟아날 줄 믿나야만 합니다. 10시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등록하지 않는 어떤 분이 사업가인데 신방에 붙더니 꽤나 잘 자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예배 마치고 난 이제 제가 남편을 이렇게 잘 못 봐고 이렇게 해외로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목 디스크가 심해서 힘들어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아이고 사업적으로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자기 몸 괴로운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멘합시다. 돈 있으면 뭐해 밥 못 먹는데. 아멘합시다. 아, 돈 있으면 뭐해 골골해서 여행도 못 다니는데. 건강에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마음 위로 정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병든 자 고침이요, 할렐루야, 절망에 빠진 자 일으켜 세우며, 어둠에 헤매는 자 빛 주심이요, 죽음에서 헤매는 자 생명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부터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축복과 은혜 입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건 하나 팔아도 그냥 때리기 사람에게 물건 팔듯이 그냥 이 물건 팔아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런 관광지에서 장사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떠내기 손님 한 번만 밥 먹이고 그냥 바가지 씌우면 끝이다. 그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지라도 한 번 팔아버리면 말 거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게 다가가면 점점점 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냥 돈 벌어서 밥 먹여주고 필요한 옷 사주고 학용품 사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격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살려주면 그 아이가 돈 좀 적게 줘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습관을 따라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그린에게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직자니까 이게 눈 맞추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을. 돈을 줘야 돼. 돈도 없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애에서 사람 없을 때 쓱 지나가고 사람 있으면 내가 목사니 하면서 천 원짜리 꺼지면 내가 주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 위스를 들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정말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도 목사가 된 뒤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과 그 다음에 들은 바 지식으로 목회할 때는 사람들의 가슴을 팔고 들 마음도 없었고 파고 들 수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목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냥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그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목사도 애써 그 사람의 깊이를 알려야지 않아요. 알면 다친 줄 알아요. 어? 삐지고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제가 제 느낌과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과 불행과 어둠과 질병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아유 아프면 아이고 형식적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알아요. 이 안 낫는다는 걸. 그래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피해버려요. 내가 무서워요. 귀신이 내한테 들어올까 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끄집어가지고 저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라고 진짜 그랬다니까. 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딱 대놓고 이야기하신다? 내 선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병원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으로 가시지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물론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하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땜질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교인으로 보였던 성도가 내가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영적인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불행이 있으면 즉 불행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믿음 없으면 어떡하든지 간에 믿음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난 뒤에 주님이 시험하듯이 다음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더라고. 그런데 그전에는 나 그 사람요 청년을 시켜가지고 끌어내라. 정신병원 입원시키라. 이랬던 사람인데 가슴속에 무슨 마음이 확 생기느냐 하면 저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 내버려두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마음이 환해지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밤 10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귀신 들린 자와 싸움했어요. 아 질기더라. 내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단 하나만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생기니까 불쌍하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게 나갔다 안 나갈 때 나갈 때 나갈 때 진을 빼는데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나 죽어도 포기 안 한다. 왜냐면요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차 안에 뛰어들려고 하자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한4시간 새벽 2시간이나 되니까 이게 지도 질렸는지 백기를 들더라고요. 백기를 탁 들고 떠나가니까 얼굴이 살아나고 제보고요 막 욕하면서 눈가디비 들고 막 대들고 이러더니 목사님 하고 우는데 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오셔서 친구를 사귈 때도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귈 때도 저 사람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도우려 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리려 하는 그 거룩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리고픈 마음이 드니까 50일의 기적을 와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본인도 안 온다.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이번 50일의 기적에 안 오려고 마음을 작심한 사람은 알아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고 싶은 사람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요 금식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성에 금식하는데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시골에서 목사님이 금식하는 것도 없고 금식하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고 그냥 또 그리고 제가 또
처음으로 기도원, 서울로 와서 기도원이라고 가본 게 하늘산 기도원이니까, 하늘산 기도원 그 고 이천석 목사님은 금식 못하게 해요. 막 욕 막 해가면서 금식하려면 내려가라고. 아, 금식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아, 그 마음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니까 금식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데, 금식을 처음부터 많이 안 먹고 3일도 까바닥 하니까 3일을 해보려고 내 열심으로 막 해보려고 했더니 3일을 못 굶겠더라고요. 이틀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전 세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3일 금식 실패한 적이 수없이 있어요. 아, 그런 줄 알아. 여러분도 똑같아 해보시라니까. 이틀 되면 이천석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분이 뭐라 하지 아십니까? 많이 먹고 힘내어 기도하라고. 그 말이 얼마나 복음처럼 들려오는지. 그래가지고요, 이틀 딱 지나면 그분의 음성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가면, 그래 맞아, 내가 이틀 먹고 내가 배가 고파가 쫄쫄 굶으면서 힘없이 이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어. 신이 먹고 힘내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이틀 반 만에 내려간다. 이 왜 기도원 밑에는 통닭집이 있는지 모르겠어. 통닭집에 가가지고 통닭을 딱 먹는데 양심의 가책은 좀 돼.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힘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먹고 기도를 올라간다. 기도를 그냥 굴굴 짜고 있어. 식곤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연 그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있고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 안 하면 안 되도록 20일 금식은 내가 죽고 싶어서 했어요. 죽고 싶어서 해요, 진짜로. 그런데 안 죽대?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해보니까 제 가슴 속에 눈물겨운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재주로, 논리로, 신학으로 고함 질러서 설교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20일 끝나고 이런 기도해서,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내보고 이 3일도 못 견디는 제게 40일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정말 이렇게 막 눈 이상하게 뜨고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그냥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의 씨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도 사람을 그냥 물건으로 대하고 기회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세우려 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잘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지날 때 동정 없는 마음으로, 슬픔 없는 마음으로 저의 불행한 삶이 얼마나 아프리카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강근도 불구경하듯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의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슬픔이 동정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슬픔을 당해보지 못하면 슬픈 자를 위로할 수가 없고, 네가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가 없고,
고통을 당해 보지 못하면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 갖게 만들려고, 그 마음을 느끼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함으로 여러분, 불행한 자, 아픈 자, 쓰러진 자, 자빠진 자,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악한 자 되지 말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 아니하면 많은 어머니들이 옷 사주고 밥에 밥 잘해주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오면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압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누가 어둠 방에 갇혀서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자식을 다시 그 어둠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여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 입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리면 여러분이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막 성공하리라, 어? 자랑하리라, 의시되리라 이런 생각만 가지면 그 사람 금방 망합니다. 그저 내 이름 없어도 괜찮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내게 덮어씌워달라고 하는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자.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못하시는, 외국어를 잘하려면요 크게 따라해야 잘합니다. 이 뇌파를 충격을 줘야 기억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따라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입만 아멘 하는 사람은요 오늘 설교 들은 거 문 열고 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소용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용하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안 됐다, 힘내라 이 정도예요. 어?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줘가지고 마음 착하게 먹어라, 어? 선하게 살아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망한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Ignorance person에서 무식한 자라 이 말입니다. 무식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를 주목하고 관료들이 그를 주목하고 권세자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사용하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법도 몰랐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아,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귀신 쫓아나기 떠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겠다,
이 문제 해결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문제가 있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돈이 없음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증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서며 있는 하나의 불행의 씨앗들, 교회 오시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막상 신방하여 가정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근데 그거는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는 거예요. 그것을 불행이라 말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냥 어제는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림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된 거야. 발걸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발걸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그 자녀의 슬픔을 가슴에 새기고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울고 있는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숨죽여 눈물 흘리며 보내지 마시고 그 자녀의 무너짐을 바라보신다면 믿음을 사용하세요. 주여, 내 자녀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내 아들 딸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세상에 한없이 두려워 숨죽이며 주저앉는 내 자녀들에게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자녀가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불치병에 걸려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삼고 내일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딱 알게 되면 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정복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사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성령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여, 이 불행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주여, 이 절망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적신으로, 한 주먹 있게 적신으로 태어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주저앉아 삽니다. 무슨 차입니까?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비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음으로 안진병을 일으켰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과거의 이력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배신자였는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으로 갑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사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렸고 그 슬픈 삶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이 거린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쑥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확실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그 주저앉아 있는 안진병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왜 그러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눈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나를 바라는 거요. 주목하여 보라는 거요. 나를 똑바로 바라는 거요. 그럴 때 베드로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 안에 어둠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한테 뭔지 모르지만 뭐가 느꼈죠. 할렐루야. 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팍 끄집어 올리면서 일어나 그러라 이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어. 이해가시지? 아니 나를 놀리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그와 베드로가 하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가난을, 여러분의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한 흔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주님 바지가랑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걸 딛고 일어난 흔적이 있어야 경험된 진리를 외쳐야 능력이 있는 거지. 들은 바 진리를 100번, 1000번 외쳐봐도 속 위에 경일기가 된다니까.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가정사가 달라지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주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샤 몰아내.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아내들은요, 처음에는 결혼할 당시에는 이게 끼었어. 이게 혜태가 끼어가지고 남자가 안 보인다니까 최고로 위대하게 보여. 막 꿈이 그려지고 막 남자가 막 백마 태워서 데리고 달 희한한 망상 속에 빠진다니까. 그러다가 애 하나만 딱 넣으면 현실이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못 결혼했나? 내가 속았네. 그러면서 옛날 여인 생각난다? 그냥 웃으러 가는 소리야. 그냥 좀 웃어. 그러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내 남편 위대한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 세워 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 여러분 축복은 운명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죠.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야 되고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어야 되죠.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손가락을 빱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리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리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명문 가정으로 만들리라 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우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여 지금 여러분이 쓸쓸히 어둠에 빠져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한숨 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싹 바꾸세요. 주님 때문에 나 잘 살 수 있어. 아멘.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할 수 있어. 주님 때문에 나 성공할 수 있어. 약 4년 전만 해도 저는요, 저 구석지 이한 상가에서 월세 한 달에 500만 원 내고 그냥 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이고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 있어도 교회 없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의지할 건 막연한 것이었어요. 그냥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의 슬픔이기도 하고 저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저의 힘이기도 합니다. 길이 안 보이고 방법도 없었지만 그냥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난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의 가나안 교회가 된 거죠. 오래지 않아 되더라고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의 부담감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쓰고 장깨 부리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의 고독을 달래려 했다면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지. 바가지 긁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 잘 만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영적인 허공이 있다니까. 그 영적인 허공을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놀러 다니고 딴짓하고 파티를 하고 이러고 이렇게 바뀝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 그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없는 행복이 오는 거야. 자신감이 오는 그걸 느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니까 겁이 없어요. 정말로 생겨지더라니까. 나 기도하면 이 귀신 떠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 기도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몇 번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주님의 뜻이라면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자신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치라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기적을 경험하면 언제나 기적은 축복을 가지고 와요. 기적은 유익입니다.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이 거린, 행복이라는 단어도 상상할 수 없고 따스한 방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어린아이 소리 들으며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우울했고 항상 어두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슬픔으로 들려왔던 삶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만나니까. 저는 그랬어요.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 만나야 돼요. 주변에도 만나도요, 거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좀 또이또이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만나면 막 불이 팍팍팍 붙고 말이야. 할렐루야. 에너지가 팍 붙고 막 무슨 소리만 들어도 막 살아날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맨날 아이고 없다 죽겠다 살겠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아멘. 길을 닫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두지 마라. 일단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인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 긋고 걸려들면요, 평생 망합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 만남을 인하여 인생이 바뀌잖아.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이게 구름 위에 가는 거야. 아멘. 가슴이 깊어서 그 사슴처럼 뛰는 그 기쁨을 취할 수 없어서 막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그 삶이 이제 청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도 생기고, 할렐루야, 꿈도 꿀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게 되고 하고 싶은 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삶. 그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 만나 건강하게 되었어.
이 이야기 하는데 먹을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입을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은혜는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기적은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50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50일의 기적 참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질병이 고침 받고 삶이 회복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50일의 기적 치셔서 보시면 몇 분의 간증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 요약에 대해서 그것 좀 들어보시고, 나 죽어도 기적 싫다,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라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기적 안 나와도 돼. 그래서 내가 단 하루라도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한번 살아보자, 나도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은요, 50일의 기적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은 목사님 나 못 나오겠는데요, 왜?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럽니다. 생기지도 않는 일을 상상해서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일 생겨도 주님이 맡겨놓고 나면 다 해결됩니다. 알렐루야. 어떤 분은요, 50일의 기적 나오라니까,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밤마다 손님을 만나야 돼. 집에 들어온 시간이 항상 11시 이전에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고 저는 참석하기 어렵겠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 와버렸지. 그랬더니 조금 50일 기적 시작했더니 나온 거야. 나오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저녁에 그 바이어들 약속을 다 취소하고 나왔다는 거야. 중간쯤 가니까 공장의 상무가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사장님 우리 회사 망가지려고 그럽니까? 다 떠나간다고. 아니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사장 배부르나? 왜 이렇게 얼굴도 안 비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술집 때문에 갔는데 그래도 다음날 교회 온 거야. 그랬더니 있잖아요, 사업이 힘들어서, 그 당시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는데 바이어들이 자기 가지도 않았는데 공장에 찾아와가지고 돈 싸 짊어지고 돈을 먼저 주더래.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주문을 하더란다. 근데 내가 봐도 그 사람은요, 말 재주가 없고 사발 그런 가만히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바이어들이 자기들이 와서 말 안 해도 되도록 만들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기적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50일의 기적 행복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 나 이 시간만 기다려진다, 일단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오전에 오실 수 있도록 오전 10시 반도 있고 함께 하시라고 또 8시도 있고 하니까 다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